오늘 문화극장에서는 전자음악을 만드는 젊은 남자 두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전자음악은 좀 생소한 장르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색깔의 전자음악을 만들어서 대중들과 호흡하고 싶어하는 두 남자의 신선한 도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두 남자는 황무지에 서 있는 개척자일지도 모른다. 아직은 길도 없고 앞서간 사람도 별로 없다. 전자음악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다. 컴퓨터를 통해 전자악기로 만들어진 음악. 이는 디지털 감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적 표현임에 분명하다. 그 길에 초입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만나본다. 자립 예술가들의 생활 예술품을 판매하는 소셜 마켓. 대구 지역의 젊은 문화적 기류를 선도하는 이곳에서 두 남자의 전자음악 공연이 준비되고 있다. 전자음악은 컴퓨터를 통해 연주되는 전자악기로 만들어진 음악이다. 전자음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클럽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큰 틀로 생각하면 이제 댄스 음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소리들을 채집해 전자음악의 리듬 속에 삽입하는 작업도 한다. 지금 일단 여기 바람 소리하고 여기 차들이 좀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런 소리를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음악에 뭐 전자음악들이 좀 전자음들, 컴퓨터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음악 다른 뒷 배경이나 또 다른 요소로 이제 자연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거창하긴 한데 뭐 만들어지지 않은 소리, 우리 삶에 이렇게 옆에 있는 소리들 좀 채집을 해가지고 같이 음악하고 좀 섞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지금 소리를 좀 담고 있는 겁니다. 전자음악의 장점은 바로 원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소리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난 저런 소리지.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소리를 즉석에서 만들 수도 있으니 물론이다. 말라. 이게 녹음이. 저번에도 썼는데 괜찮았다. 빨래 건조대를 두드려서 나는 금속성의 소리가 때로는 음악적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비트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 승현 씨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젓가락을 두드린 결과 제법 맑고 청아한 소리를 얻었다. 전자음악의 세계는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두 남자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인 전자음악으로 세상에 말을 걸어보기로 했고 생애 첫 공연을 며칠 앞두고 있다. 괜찮은데 느낌이? 네. 계속 변화를 주는데? 네. 제가 내려올라가면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남자는 느낌을 공유하며 함께 음악을 만든다. 형님은 좀 선율적으로 아름답고 이제 좀 선적인 음악들을 잘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저는 좀 리드미컬한 음악들이나 조금은 실험적이기도 한 그런 전자음악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완전히 대비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같이 이렇게 교집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뭐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뭐 좋습니다. 네. 공연을 함께할 찬준 씨와 태준 씨가 연습에 합류했다.
찬준 씨와 태준 씨는 미디어 아트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 이번 공연에서 함께 선보일 예정. 전자음악에 어울리는 영상 이미지를 무대 뒷배경에 감각적으로 쏴줄 것이다. 자, 이 친구들은 이번 이미센스 공연에서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돌려서 이대로 빠지게. 전자음악이라는 낯설고 신선한 장르와 영상 이미지의 만남이 이뤄낼 이들의 공연은 디지털 세대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연이기도 하다. 와, 잘했다. 괜찮네. 저희가 원래 일렉 해가지고 비트가 좀 강한 음악 위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고 좀 그루브한 느낌이 좀 더 많아서 작업하는데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5,000원입니다. 한 분당. 좀 싼 값에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저희 음악을 듣고 아 이렇게 이런 음악들에 맞춰서도 춤출 수 있구나 또 즐길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싸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입장료 5,000원, 목표 관객 30명. 두 남자의 공연 목표는 아주 소탈하다. 그리고 아주 신선하다. 음악의 표현 경계가 넓어졌고 그 표현 방법 또한 새로워졌다는 것을 두 남자는 감각적인 영상 이미지와 함께 이번 공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단순히 글이 아닌 영상으로 표현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색다른 소리, 새로운 소리,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색깔의 음악이 이제 들려왔을 때 뭐 특히 뭐 젊은 분들은 이렇게 흡수가 좀 빠르시지 않습니까? 트렌드에 민감하시고 그런 욕구들이나 어떤 취향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또 전자음악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두 남자가 막바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두 남자는 처음 작곡과 선후배 사이로 만났다. 종렬 씨는 따르고 싶은 선배였고 승현 씨는 눈에 띄는 후배였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부담이 조금 되기는 하는데 이제 저는 이 전자음악이라는 것에 이제 매력을 많이 느꼈고 제 진로를 이제 이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작업을 재미있게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람과 희열이 없이는 이어가기 힘든 작업이기도 하다. 일회성 공연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두 남자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그리고 음악을 접하는 매 순간이 힘을 얻는 과정이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부담을 안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너의 뜻대로 가라. 물론 뭐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할 거고 너도 그걸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또 앞으로 네 미래는 네가 스스로 꾸려나가고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늘 격려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드디어 두 남자가 만든 전자음악을 처음 세상에 선보입니다. 미지의 관객을 기다리는 달콤한 떨림 속에서 두 남자가 막바지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제 기대도 조금 되고 일단은 뭐 관객분들이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게 하려고요. 눈으로 어린 짐작해도 예상 관객 30명은 훌쩍 넘는 가운데 공연에 대한 각별한 기대감도 묻어난다. 공연 너무 기대되고요. 좀 다소 생소한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 같아서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나름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하는 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고 또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음악 팀 리믹션스입니다. 오늘 처음 공연하게 됐는데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것보다 음악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관객들도 모두 서서 함께 즐기는 스탠딩 공연이라는 점에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그렇게 듣기 편한 음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두 곡 정도 남아있는데 남자의 공연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충분히 새로운 시도이며, 그래서 디지털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처음에는 굉장히 전율이 된 음악이라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편해서 색다른 공연이었던 것 같고, 오늘 공연 진짜 재밌었고요. 김승현, 오늘 공연 진짜 재밌었다. 김승현, 화이팅!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고, 두 남자는 자신들의 세계에 있던 음악을 관객들의 호응 속에서 함께 완성시켰다. 그 스튜디오나 작업실 안에서, 아니면 뭐 집 안에서 작업하는 거와 이렇게 또 나와서 관객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역시 좀 다르다. 뭐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만든 음악이 그렇게 듣기 편한 음악은 아닌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밌었습니다. 새해를 맞은 두 남자가 소리 채집을 위해 하중도를 찾았다. 새해에도 두 남자는 같은 곳을 보며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두 남자는 그 시작이 절반이라 굳게 믿고 있다. 저희도 이제 첫 공연이었고, 대구에서 이제 이런 전자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나 이런 공연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도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 그래도 같이 즐겨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자음악을 또 즐기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남자는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길을 기쁘고 즐겁게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고, 또 저희 음악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만큼 또 채우고 알려야 할 그런 길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남자가 가는 길 위에는 더 큰 가능성과 더 뜨거운 열정이 함께할 것이다. 네, 허허벌판에 서 있는 두 분의 모습 아주 인상적인데요. 새해 벽두에 두 분 모습 보면서 주먹 불끈 쥐고 힘을 얻는 청춘들 많으셨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1월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공연 전시 소식 이어서 보시죠. 꿈을 쫓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청춘 12월의 노래가 예술극장 액터스토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해솔, 뮤지컬 배우가 꿈인 은정. 두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집에서 나와 원룸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왜 모른다고 생각해? 난 무대에 서고 싶어. 노래를 부르고 싶고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단 말이야. 실력으로 결혼은 되잖아. 하지만 이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스펙이 배움보다 중요시되고 공무원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20대들에게 이 연극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청년 실업 시대잖아요. 이제 뭐 정말 좋은 스펙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뭐 백과 뭐 돈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뭐 자기가 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 극 중에 주인공인 해돌이와 은정이처럼, 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것을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찾아서, 예, 이겨내서 그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만들었고. 시기를 위하여! 성취를 위하여! 어려운 난관을 이겨가며 꿈에 도전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많은 20대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 청춘 12월의 노래는 이달 26일까지 예술극장 액터스토리에서 계속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갤러리 저는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새해 복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면서 말대로 이루어지세요 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말과 관련된 작품과 곡을 짓는 그림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소개되는데요. 김점선, 홍연주, 전정수 등 국내 작가들은 물론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다키시와 편안한 그림으로 마음을 녹이는 스페인 작가 에바 알머슨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갤러리 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해 소품전 말대로 이루어지세요. 이달 29일까지 함께하시면서 새해 소원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백프라자 갤러리는 겨울방학 특별기획으로 어린이 퍼포먼스 미술체험전 뚝딱뚝딱 움직이는 나무인형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움직이는 나무인형 오토마타가 선보이는 이번 체험전은 미술과 과학이 어우러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자연적인 소재들이고 그리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들인데 어떤 메커니즘의 원리를 통해서 움직여지니까 아이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도 흥미를 가질 것이고 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원리들을 또 쫓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뭐 쉽게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원리들이 사실은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뭐 자동차나 뭐 자전거나.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테마존도 눈에 띄는데요. 나무인형 체험관과 미술관, 영상실, 공작실, 그리고 오토마타 연구소까지. 기발한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다음 달 9일까지 베베프라자 갤러리 뚝딱뚝딱 움직이는 나무인형 공장에서 만나보시죠. 2014 진짜 신체극 페스티벌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명 문화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지역의 스토리를 세 편의 단편극으로 엮어 만든 신체극 대구 사세요를 만나볼 수 있고요. 대구 연극을 진단하는 토론과 젊은 문화인들의 수다, 신체극 워크숍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전하는 진짜 신체극 페스티벌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대구시민회관 재개관 기념으로 마련된 아시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는 18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 아티스트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대구시립교향악단 앙상블의 밤이 펼쳐집니다. 대구시향 수석차석 단원들이 꾸미는 연주회 내일 저녁 7시 30분 대구시민회관에서 감상해보시죠.